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토요 특집 모닝와이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토요지기 여러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늘부터 또 비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중북부 지방도 시작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오늘 아침 날씨 보면 뭐 장마 끝난 것 같은데 아주 참 지긋지긋합니다. 예. 내일은 전국적으로 또 장맛비가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뭐 끝까지 뭐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돌아온 풍우나 농구의 달인 김주 아나운서 오픈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보니까 좋네요. 네. 새로운 느낌도 들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에도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 선생님이 주도가 됐던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와 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하고 있는 공교육의 현장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예. 신바람 나는 교육을 이끈다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그런데 학생들로 꽉 차 있어야 할 시간에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1교실 시간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가방만 자리를 지키고 있죠. 신바람 나는 교육이라더니 도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건가요? 애들이 없네. 아이들이 교실이 없네. 사라졌어. 어? 산에 가 있을 시간인데. 산에요? 네. 저 산이요. 아침부터 웬 산을. 아하, 여기 있었네요. 이곳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뒷산에서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요? 네. 공기도 좋고.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약간 지금은 여기 노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거 못 보고 살았거든. 여름에 올라오니까 초록 색깔이. 여름이 되면 이제 바람이 느껴집니까? 네. 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서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날 하루에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업이 가능한 건 2010년 개교와 동시에 혁신 교육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오, 혁신 교육이요? 네, 혁신 학교는 짜인 틀 대신에 학생들과 교사가 만들어가는데요. 교육의 새바람, 혁신 교육을 소개합니다. 네. 1교시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자리에 앉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지기 바쁩니다. 아니, 이거 어디 가니? 장기적 체험활동하러 과학실로 가요. 혁신 학교로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학급 교육과정을 100% 재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그런데 비명 소리가 가득한 교실, 아이들의 눈물을 쏙 빼놓은 범인은 바로 뭐예요? 양파였습니다. 양파? 웬 양파? 네, 요리반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요. 아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얘들아? 쌀을 때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학년 구분은 없습니다. 선후배가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5학년입니다. 4학년이요. 계란물을 맡은 국민이에요. 양파를 맡은 인수예요. 우리는 요리사예요. 그래요.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서 아이들은 협동과 분단의 개념을 배워간다. 아이들한테 손을 사용해서 하는 이유는 일부러 손에 이런 가루의 느낌을 좀 느껴보라고 일부러 하는 거고. 차가운 종이가 아닌 직접 오감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교육. 아, 이거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군요. 직접 썰고 자르면서 배우는 만큼 절대 잊을 일이 없겠죠. 그렇겠네요. 또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에도 늘 열려있는 곳입니다. 학생회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 수업에 참관해가지고 각 모금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을 돕는 숨은 공신들인데요. 이 덕분에 한결 수업 진행이 매끄러워졌다는 평이죠. 선생님들이 지금 바쁘신데 물어보기 어려운데 엄마분들이 계속 도와주셔서 물어보기 편하고 하기 쉬워졌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아이들표 모닝 피자빵. 야, 와, 아주 그냥 직접 만들어서 더 꿀맛이겠죠? 네, 그럴듯하네요. 아이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또 신나게 또 재미있게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혁신학교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